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52회 큰 비극을 부른 소녀 디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적 사항입니다. 디나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 공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의 소생인 야곱의 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였습니다. 이 디나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몇 가지로 다뤄보는데요. 첫째, 그는 디나의 가족은 밧다마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디나는 장막에 몰래 빠져나와 세겜성의 소녀들을 구경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을 보면은 디나는 세속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과 친교가 금지되었던 가나안들의 신전까지 놀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로 그 땅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강간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후 세겜과 그의 부친들이 부친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혼인을 청했습니다. 강간 이후에 혼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과 함께 통혼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함께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도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강간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세겜의 일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범한 폭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야곱의 아들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몰의 왕의 통혼 제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고 3일째 심히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를 찾아가서 고통 중에 앓고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약탈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디나의 단순한 호기심이 오라비들로 하여금 세겜 왕자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한 여자의 강간 사건이 비화가 되어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였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살인 사건을 일으키면 책망을 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성스러운 임무를 소홀히 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가족을 정결케 하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베델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의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다가 한 사건이 터지면은 그 이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나의 큰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디나는 세상의 화려함의 유혹이 되었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큰 비극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내 감정적인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해서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가족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로 인한 불상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이 베델로 향하지 않았는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황금지대라 할 만큼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발이 묶인 야곱은 가족을 베델보다는 세겜에서 안주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편리하게 보이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18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딪혔던 위험들은 그 시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도시들도 인생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갈망하는 어린 소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디나같이 찬란한 도시 문화에 매혹이 되어서 가정을 떠나고 가정의 싫증을 느끼고 집을 떠나 무작정으로 도시로 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젖을 먹일 때부터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태중의 아이를 베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므로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된 신앙인의 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디나 사건을 몇 가지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디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이랬는데 창세기 30장 21절을 보면은 레아라고 했습니다. 디나는 누구의 누이였느냐 했는데 이 대답은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 살인의 주범이지요. 세 번째 퀴즈는 디나는 누구에게 강간을 당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4장 2, 3절을 보면은 하몰의 아들로 추정되는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 강간을 당한 누이 디나를 복수한 사람이 누구냐 했는데 이것은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은 시몬과 레위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저주했다. 강간도 물론 나쁘지만은 그것을 별미로 해서 세겜성 모든 남자들을 죽인 것은 살인사건인데 이것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저주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비극을 부른 소녀 디나를 함께 생각하며 퀴즈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